와, 사랑 양성 여러분, 더현소입니다. 아우, 지금 흥분이 너무 됩니다. 바로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떼끈떼끈하게 무려 외모지상주의 애니메이션 티저 PV가 뜬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저랑 같이 이 PV를 살펴보면서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나올지, 또 외모지상주의를 모르시는 분들은 대충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어요. 바로 가봅시다. 외모지상주의는 박태준 작가가 2014년부터 연재를 시작해 현재 8년간 연재를 하고 있는 장수 말벌 개꿀잼 초인기작 웹툰입니다. 뚱뚱한 외모와 소심한 성격 때문에 학교에서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던 주인공 박형석이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완벽한 외모의 몸을 가지게 되면서 일어나는 아주 그냥 개쩌는 그냥 상상만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아주 그냥 재밌게 그렸어요. 여기서 재밌는 건 원래 형석이의 몸과 잘생긴 몸, 이렇게 두 몸이 12시간씩 교대를 한다는 점입니다. 제목이 외모지상주의인 것에 걸맞게 형석이가 준에 베어버릴 것 같은 턱선을 가진 잘생긴 몸으로 학교에 가면 카타르시스가 제대로 느껴지는 전개가 벌어져 아주 그냥 이게 일품인 작품인데요. 뭔가 한 번쯤은 상상했을 법한 상황들을 그려내면서 대리만족 싸보지게 되었던 작품입니다. 사실 웹툰이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은 팬분들이 애니메이션이 나왔으면 좋겠다, 애니메이션은 언제 나오냐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걸 넷플릭스에서 독점으로 제작하게 되었다니, 야 이거 완전 뽕이 차버리는데요. 일단 저와 함께 이번에 나온 티저 PV를 살짝 살펴볼까요? PV가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주인공 형석이가 얼굴을 드러냅니다. 안녕 형석아. 날 비웃는 사람들 뿐 친구는 없었다. 박형석이 쟤 왜 저러고 사니? 원작이 웹툰답게 애니 속 연출들도 컷을 나눈다던가 어느 정도 웹툰이 생각나는 연출들을 사용했는데요. 비참한 형석이의 모습들이나 눈물을 흘리는 형석이의 모습 등 암울한 모습들이 지나가고 우리가 잘 아는 멋진 형석이로 변신. 꼭지스? 누구지? 이 사람은? 그리고 옆에 쓰러져 있는 형석이의 모습, 이 뒤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학교에 나타난 형석이를 비추는데요. 교실을 그냥 알프스 산맥으로 만들어버리는 준내 샤방샤방한 연출과 함께 원래 몸이라면 절대 불가능했을 원반치 한 방에 그냥 조져버리는, 야 솔직히 이 부분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연출은 살짝 구린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직 티저 PV잖아요. 이 정도는 봐줍시다. 바꿀 수 있어. 이 몸이라면. 엉덩이 지진급으로 들썩이는 K-POP와 함께 로고가 딱 나와주면서 티저 PV는 끝이 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티저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PV였는데요. 외모지상주의가 무슨 내용인지 어떤 느낌의 작품인지를 잘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작화 퀄리티나 중간중간 연출들은 역시 노하우를 가진 먹이업 일본 애니들에 비해선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기작들을 다양하게 애니화시키라는 조짐이 보여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참고로 외모지상주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제작사는 스튜디오 미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튜디오 미르는 니켈로디언과 함께 코라 전설이라는 미국 애니메이션도 제작을 했고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애니메이션도 제작했던 꽤나 노하우가 있는 제작사인데요. 이 롤 애니메이션을 보면 외모지상주의 액션이 어떤 느낌으로 등장할지 대충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갑을 준내 떨면서 카드를 날리는 장면인데요. 이 뒤에 블리츠 부분에서도 굉장히 역동적인 고퀄의 작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봐서 외모지상주에 투자를 좀 많이 해서 힘을 줬다면 액션 또한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분량인데요. 사실 아직 티저 PV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키비주얼이고 뭐고 아무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량 또한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량이 길던 짧던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낮아지지 않은 선에서 잘 분배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일단 공개된 정보는 이 정도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아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나온랩은 일본에서 제작을 하는데 외모지상주의는 진짜 한국 자체 제작이라 더더욱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PV를 본 감상평을 편하게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정보가 공개되면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짧게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